매운맛 철판 아이스크림. 해피 9th anniversary, Hana Life Indonesia! Hana Life 친구들, 이끝은 요 인스타 스토리 컴피티션이야. 난 심학 자랑이야, 야. 쉬다가 63 빌딩 꼭대기층 가서 구경도 할 거예요. 가봐요. 가자. 뭐 먹을 거야? 양념치킨이랑 와플이랑 그냥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먹을래? 꼬치 같은 거? 나 탕후루 먹고 싶어. 있어. 있지? 탕후루 먹자. 탕후루. 철판 아이스크림 괜찮다. 아, 좋았어. 다 먹어주겠어. 받친 거 같아. 따넘기기.
먹어야지. 몰라, 난 일단 탕후루가 제일 먹고 싶어. 철판 아이스크림 먹을까? 먹고 싶다. 아, 배부르긴 해. 먹지 마. 여기는 돗자리 빌리는 데.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길거리 음식 있어요. 아, 진짜로? 오레오맛 철판 아이스크림. 유나 귀여워. 빨리 먹어야지. 나도 원래 진짜 생일 때 내가 완전 맛있어. 김장라면이랑 김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빨리 먹자. 나머지 아직 못 그리고 있어. 약간 지호 신났다. 날씨 찍어줘. 짠, 이제 하나 뭐지? 63빌딩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8시 반까지여가지고 야경 보려면 이제 마감하기 전에 후딱 가야지. 지금 7시. 맞아, 벌써 7시야? 후딱 가야겠구만. 빨리 가야 돼. 갑시다. 갑시다. 여기 아쿠아 플래닛도 있는지 처음 알았어. 아쿠아리움이랑 미술관도 있고. 미술관? 가보고 싶다. 나중에 가야지. 뭔가 되게 고급스럽다. 푸드키친. 옆이어서 가보자. 아니, 바꿨어. 맞다. 60층 누른다. 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육사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도착하게 될 육사마트는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에릭 뉴한스의 작품을. 얘랑도 뭐야? 야, 저기 봐봐. 미쳤다. 진짜 미쳤다. 오, 다 보이네. 우와. 음악보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 그때는 제대로. 뭔가 다른 거 있을 때 또 와야지. 아니, 전망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술관도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보는데 작품들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어떡해, 너무 귀여워. 스튜디오 컨셉이네, 여기는.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진짜. 옆에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비디오로도 볼 수 있게 해놨네요. 만들 수 있네. 우와. 어떻게 만들어? 어, 해봐. 터치가 안 돼. 어떻게 아 우리를 써서 막 해주나 봐. 스스럼 먹기도 해. 이날 이렇게 풀자. 짠. 뭐야, 꽃배경이네. 딱이 냅다 뚫려있네. 유리바다. 와, 서울에, 서울이 한눈에 보이네, 진짜. 와, 저기 끝까지.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작품 어떻게 만드는지 다 나와 있는 거야. 이젠 내가 결혼할 차례야. 숨이 떠서 숨을 안 나? 맞아. 다들 안 누구만 주연 빼고. 천신 여기 손을 잡거든요. 저기 가보자. 아, 오디오 가이드도 있네. 이거 들으면서 볼 수 있나 봐. 좋아요. 이거 바닥에 화살표 따라서 보면 돼. 그니까. 매번 이거 전시하는 거 바꿔가면서 여기서 미술관 진행하나 보다. 와. 여기에다가 소원을 적고 걸어두면 이루어진대.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와, 대박. 여기는 지금 카페예요. 카페에서 애들 아이스크림 먹는다. 냠! 뽀로로. 맛있어, 이거, 근데. 맞아, 맛있어. 생일정 파란 색깔이 진미국이야. 하나라이 친구들 재밌었나요? 저희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육성빌딩 처음 가봤는데 미술관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아쿠아리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전망도 너무 좋고 다음에 한번 더 와야지. 그때 와서 제대로 진짜 봐야지 그때는. 귀 다시 먹먹해 너. 응. 그치? 이제 식감 봐. 안녕 여러분. 얘들아 인사해줄래? 안녕. 고마워.